이제 그때 붙이고 너 이제 풀어지면 이제 내가 풀었으나 내 성질대로 하고 풀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나도 뭐 안 오면 어디가 어디 아프는가? 왜 안 오노? 오늘 어디 아프는가? 와 전화를 안 받지? 이래요 그 생각하고 항상 또자니까 항상 동기라고 놓고 지지 모습으로 예. 이제 또 한 살을 먹어서 우리 나이로 73과 70. 사실 그 험한 세월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온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두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동반자였다. 새해 첫날. 올해는 풍어일 것인지 첫날부터 경매가 있다. 새해 첫 경매인 초매 행사가 열리는 자리. 허분이 아짐에도 동참이다. 오늘 경매는 분이 아짐에의 주종목인 고등어다. 근래 보기 드물게 씨알이 굵은 특상품이다. 새해 첫날부터 운이 좋은 걸 보니 올 한 해 장사도 잘 될 모양이다. 아니요. 컨테이너 사시니까 번물 돈도 냉동 담고 좀 하소. 예. 오늘도 적지 않은 물량을 들여온 분이 아짐에. 하지만 물건을 본 말씀 아짐에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히라수 큰 것만 하자. 히라수 큰 것만 하자. 힘없어. 들도 잘 못하겠다. 이거 봐라. 히라수 큰 것만 하자. 이만한 체이드나 많은 체이드.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많이 주고. 이거는. 그거는 왜. 이거는. 이거는 암 하나 때문에. 다섯 마리 2만원. 아, 그래도 있어. 그래. 그죠? 그래. 그럼 저기 되겠네. 다섯 마리 2만원. 그래서 봐, 돈 받아야 되겠나? 아니, 당연히 받아야지. 말이라 하나, 그러면. 맞나? 안 받아야 돼. 아이고, 동네, 그냥 받지 마라. 아이고, 나와라. 말이 되는 소리. 아니, 이래, 이래. 하나씩 있는 걸 잘 찍어야 돼. 이 할머니는 정이 많아가지고. 이따니까.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지 마세요. 자. 알아. 다음에 누가 해줬나? 주변 상인들까지도 탐낼 정도의 고등어. 새해 첫날이니만큼 거저 주고 싶은 것이 아줌애들의 정이다. 마침 가게 옆을 지나가던 곰장어집 주인도 고등어 한 마리를 선물 받는다. 아이고, 내 사모님. 갖다 찢어도 크가고. 예, 잘 먹겠습니다. 이런다, 아직 우리 언니들이. 이래서 내가 근데 못 보고 간다, 이거 안 보고. 좋은 물건도 있고,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역시 정월 초하루다.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지. 받을 줄 줄 뭐 얼마 되나. 주고받고 사람이 그래야지. 맞지? 길 건너 스낵 코너 아침에도 상인들에게 차 한 잔씩을 돌린다. 아직도 자갈치 시장에는 이렇게 훈훈한 인정이 살아있는 것이다.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동지의식이다. 진짜 살려야 나겠습니까? 하지만 남아 있는 걱정거리 하나. 우리 노점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지금 실장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모든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2월 달에 서류 만들어 갖고 해수부에 넣어봐야 돼요. 넣어봐야 됩니다. 고생하시고. 노점이 사라지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할 수도 있다. 여 시장 안에서 뭐 자갈치 시장이다 이래요. 명예를 낸 것도 아니고 노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래 처량스럽게 안 좋고 전부 다 자갈치 시장 명예도 얻은 것도 같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지금 이래 변해진다 해서 무조건 하고 뭐 누구는 나가라 이유 없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아줌애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희망을 놓지 않는다. 잊고 살자 다짐한다.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머니. 전쟁 같은 삶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건 바로 그 희망이었다. 언니도 나이도 많고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건강하는 것이 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남도 편케 해주고 돈도 좀 많이 벌으시면 좋겠고
동생처럼 언니처럼 우리 절대적 인자는 어머니를 없이 우리가 살다가 자같이 헤어지는 거는 헤어져도 또 집에 가서 사는 날까지는 니하고 나하고 만나서 참 사이좋게 지내가다 이 세상 가기를 나는 니한테 바란다. 목매여 굴러가도 대답 없는 내 영예여. 어쩌면 마지막 자갈치 아지매로 남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한말씀 허분이 이 두 분 같은 자갈치 아지매를 그리워하게 될 것만 같다.